자, 여기 개영배라는 술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렌타인 30년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술을 따르면 괜찮지만 탐욕을 갖고 술을 많이 따르면 여지없이 술이 아래로 줄줄 새버립니다. 아무리 손으로 막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비싼 발렌타인 30년이 그냥 줄줄 흘러버립니다. 역시 발렌타인은 빨대로 마셔도 맛있습니다. 자, 이 개영배라는 술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잔에 술을 많이 따르게 되면 사이펀 원리에 의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개영배의 개는 경계할 개, 영은 가득 차다 할 때의 찰영, 배는 잔배입니다. 즉,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과욕을 경계하라는 뜻에서 만든 잔입니다. 자, 이 잔은 조선의 도공 우명옥과 실학자 하백원이 함께 만들었다는 설화가 내려오는데요. 우명옥은 젊은 시절 밤낮으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만든 설백자기가 궁중에 진상되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명세에 취해서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반성을 하는 의미로 이 개영배를 만들어서 스승께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은 이 개영배를 옆에 두고 늘 과욕을 경계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큰 재산을 모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상당히 뜻깊은 잔인데요. 근데 사실 소주나 약주를 먹기엔 좋은데 여기다 막걸리를 마시려니까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과욕을 경계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막걸리는 넉넉하게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넉넉한 개영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서 이천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 위치한 구울공방이라는 도예공방의 작가님께 개영배 제작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구울공방에서 제작하는 이 잔에 꽂혀가지고 집에서 막걸리 마실 때 이 잔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이 잔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개영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핏 봐도 디자인은 비슷한데 안에 구멍이 있고 아래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제로 술을 많이 따르면 술이 아래로 뽈뽈뽈뽈 떨어집니다. 처음에 본 개영배처럼 기둥은 없지만 많이 따르면 술이 떨어지는 기능은 똑같은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흙을 이렇게 기포가 없게끔 반죽을 해주고요. 물레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게 기계로 찍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거라서 정말 섬세한 작업이더라고요. 샘플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대로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잔은 건조 작업을 거칩니다. 흙이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 중심을 잡아가면서 성형을 하게 됩니다. 모양 잡는 것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얇은 실을 이용해서 각진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개영배를 만들기 위해 홈을 파줍니다. 그리고 양 끝과 바닥에 구멍을 내서 일종의 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노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흙을 덧대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마에 넣고 구우면 노끈이 다 타서 사라지면서 남은 자리가 결국 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아까 본 개영배 단면과 같은 원리로 물을 많이 따르면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잔이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게 막걸리 잔으로 넉넉하게 쓰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따르면 술이 새니까 적당히 이거 한 잔만 마시자고 어느 정도 절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모양이 월드컵 트로피 같기도 하고 단아한 백자 같기도 해서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천 도자예술마을에 간 김에 간단하게 동네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말 그대로 도자기 공방들이 모여있는 마을인데요. 건물들도 예쁘고 마을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그릇들도 저렴하게 판매하시고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나 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이 구울공방에서 만드시는 잔이나 그릇의 정갈한 느낌이 좋아서 작가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개영배 제작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둘러보고 고양이도 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 구경을 하는데 아니 옆에 큼지막하게 이천미 누룩 막걸리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는 부산의 유명한 금정산성 누룩을 써서 2000살로 막걸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해서 가져와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6병 샀는데 저녁 먹으면서 먹다 보니까 하루에 한 병씩 마셨습니다.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게 쭉쭉 들어갑니다. 자, 보면 정식 이름은 금정산 누룩 막걸리 6도, 재료는 쌀, 누룩, 물, 아스파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스파탐이 소량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원재료가 심플한 편이고 누룩으로 막걸리의 특징을 살렸다는 게 좋았습니다. 맛을 보면 달지 않고 새초로만 요거트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누룩향이 있긴 있어서 이게 입에 잘 안 맞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게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탄산감도 있고 도수도 6도로 부담이 없어서 쭉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맛이 없고 스큼털털하다 보니까 밥 반찬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시중 막걸리는 너무 단맛 위주가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 술처럼 달지 않으면서 새초로만 막걸리가 확실히 제 스타일입니다. 자, 도자 예술 마을이 고속도로에서 나가면 바로 있어서 서울에서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가셔서 도자기 구경도 하시고 막걸리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쉬는 날 나들이 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 봐!